안녕하세요.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게입니다. 오늘은 예상했듯 출시가 하루 남은 사이버펑크 2077 소식이 인터넷을 뒤덮고 있습니다. 잔말 말고 오늘의 소식으로 렛츠 고! 사이버펑크 2077이 아직 출시 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사이버펑크 2077의 리뷰를 내놓고 있습니다. 메타크리틱에 가시면 메타스코어 91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듯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는 출시가 하루하고 10시간 남았다고 합니다. 스포일러 없이 잠깐 리뷰를 봅시다. 현재 가장 좋은 점수의 리뷰와 현재 가장 나쁜 리뷰를 간단하게 볼게요. 우선 100점짜리 리뷰 두 개를 보시면 버그에 결함은 많지만 독특하고 아름답다. 완전 마스터피스야.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환상적인 게임, 차세대 게임의 미래와 능력을 보여주었다. 게임은 너무 재밌는데 버그가 좀 있다 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나쁜 리뷰 두 개를 간단히 보면 버그가 너무 심해서 계속 다시 시작해야 하고 주변에 뭐가 너무 많고 시끄러워서 게임에 몰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나는 실망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던 게임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나한테는 중요한 몇 가지가 좀 빠진 것 같고 너무 욕심부려서 너무 많은 것을 넣은 건 아닌지 싶어. 그래서 정리하면 게임은 재미있어 보이지만 너무 복잡하고 버그가 너무 심해서 게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다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이 둘을 종합해보면 게임은 새롭고 신선하고 재미있는데 뭔가 너무 복잡할 수 있고 버그는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버그 문제 때문에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버전을 플레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PC 버전을 플레이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출시 전이고 출시하고 첫날 업데이트하면 어느 정도의 버그들은 어느 정도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버그가 고쳐진 후에 플레이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게 또 게임이 나오자마자 하는 맛이 있어서 여기에 엑스박스 1 유저가 트윗을 통해 출시 후 콘솔 업데이트를 하면 게임이 안정적으로 된다는 의견에 대해 묻는데요. 파비안 마리오가 콘솔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정말 달라질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파비안 마리오는 CD 프로젝트 레드의 개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버펑크 출시가 하루 남았네요. 출시 후 업데이트가 많은 버그를 잡아주길 바라봅니다. 다음, 고스트 오브 쓰시마가 더 게임 어워즈에서 플레이어스 보이스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플레이어들이 100% 직접 로그인해서 직접 투표하여 뽑은 상이어서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이 상을 제외한 다른 상들은 대부분 배심원들 90%, 팬 10%의 의견으로 결정됩니다. 결과 직전의 상황을 보시면 라오스2와 하데스, 둠 이터널, 그리고 스파이더맨과 함께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서커펀치! 사이버펑크 2077이 오늘 PS4와 엑스박스에서 새로운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패치노트를 통해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세부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게임의 안정성과 성능 그리고 중요 진행 및 게임 플레이 이슈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 출시도 하기 전에 올라왔던 많은 리뷰들 역시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플레이했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CD 프로젝트 레드의 개발자 파비안 마리오가 리뷰어들이 만난 이슈들, 리포트된 이슈들 이미 거의 고쳐졌고 좀 더는 업데이트의 일부라고 수많은 버그를 말한 리뷰어들이 업데이트 없이 게임을 했고 많은 부분이 이미 수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리뷰어들이 해본 리뷰 버전의 게임에는 유출을 막기 위해 DRM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DRM이 이 게임의 성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성능을 저하시키는 DRM 부분을 사전에 CD 프로젝트 레드에서 경고했다고 합니다. 버그는 없으면 좋지만 게임과 버그는 핫도그와 케첩 같은 뭔 소리야! 다음, 개발자 CD 프로젝트 레드는 이 게임이 출시되기도 전에 사이버펑크 2077은 더 위쳐 3보다 게임의 길이가 짧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게임 프레셔의 편집자는 메인 스토리에만 집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 30시간 만에 게임을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이드 컨텐츠에 보낸 시간을 빼면 20시간 안에 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예전에 CD 프로젝트 레드의 개발자 중 한 명이 170시간을 게임 플레이한 후지만 아직 끝을 보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는 상반되는 의견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위쳐3의 게임 플레이를 끝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끝내기에 게임이 너무 길었다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사이버펑크 2077이 더 위쳐3보다 짧아진 이유라고 합니다. 이 기사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메인스토리 20시간이면 좋아 보이는데 위쳐3도 스피드런으로 하면 3시간 만에 끝난다고, 사이드 퀘스트에서 100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메인스토리 20시간이 짧다고, 아이구야 나는 더 오래 걸릴 거야, GTA4 완전히 끝나는데 3년 걸렸다고 라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인스토리가 20시간보다도 더 길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다고 해도 메인스토리 20시간이면 짧다고 생각하시나요? 길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다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 리뷰어들이 했던 게임에는 확실히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통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한 듯 보이고요. 출시 후에 또 업데이트를 통해 마저 수정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저는 문제가 있는 리뷰 버전 게임을 리뷰어들에게 보낸 CD 프로젝트 레드도 이해가 안 가고 이미 성능 저하가 있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리뷰에 그냥 버그나 성능에 대해 CD 프로젝트 레드에서 미리 경고한 거에 대한 말 없이 그냥 리뷰한 리뷰어들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 버그가 많이 수정되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꽤 많은 버그가 예상이 됩니다. 추가 3주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었는지는 게임을 해봐야 알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내일 저녁이면 사이버펑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게임을 해보고 사펑 관련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되겠네요. 스포 없이. 저는 오늘 소식 중에 사실 사펑의 버그 이야기는 많이 신경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게임 길이는 개인적으로 메인 스토리 20시간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이드 퀘스트가 많을 테고 게다가 저는 하나하나 다 올 클리어하는 스타일이라서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게임 플레이어신가요? 그리고 메인 스토리 20시간이면 정말 짧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게임 관련 이야기를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치키치키치키 기야.